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 다섯 곳의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도 발표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,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다섯 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로써 조사에 나선 91곳 아파트 중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. LH는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는 민간이 설계 시공한 단지도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